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탄 북탄. 자, 오늘은요 제가요 이 자리에 큰 맘먹고 앉았습니다. 정말 기를 모으고 모아서 제가 아주 그냥 잠도 푹 잤고요. 그 다음에 목욕 재개까지 다 하고 밥도 잘 먹고 영양을 다 보충하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번 주제는 6월에 여러분들의 전체 운세를 알아보는 자 그런 타로를 펼치기 위해서 그만큼 제가 공을 들이고 집중하고 노력했다는 거. 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그리고 금전적인 거, 연애, 대인관계, 귀인이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정말 뜻밖의 좋은 일이 있다면 무엇일지 이거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집중해 주시고, 타로를 선택해 주신다면 6월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꼭 약속드립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타로를 선택해 볼 텐데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6월의 총운이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제가요, 화면이 가득 찰 만큼 타로를 많이 선택했으니까 조사하면 다 나오고요. 요 안에서 자,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선택해 주셨나요?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6월을 응원하면서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6월의 종합운입니다. 총운이죠. 첫 번째 선택지고요. 시작해 볼까요?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오픈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월드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법사의 타로가 있거든요. 자, 요거는요. 소울 패밀리라고 해서 월드 마법사 소울 패밀리라면요. 자, 여러분 6월은요. 무리수 던지는 달이 절대 아니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수 절대 던지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풀어 가셔야 돼요. 여기 무너지는 집이 있거든요. 특히 비즈니스에서 돈 투자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동수는 없어요. 욱해서 괜히 여러분께서 책임지지 못하실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조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광대의 타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요 소년 보이시나요? 요거는 싸움을 뜻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고, 그리고 답답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드실 거고요. 자, 마법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야망둥이에요. 여러분 6월 한달 동안 뭔가 내 마음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그 욕망을 억누르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여기 고깃 덩어리가 알맞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시뻘겋죠? 이 욕망 덩어리인 거예요. 욕망 덩어리. 조금만 내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나는 죄송합니다. 좀 잘났다는 그런 자만심이 6월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전부터 좀 스물스물스물 끓어오를 거라는 거죠. 그건 근데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왜냐면 여기 좀 기울어져 가는 집이 있습니다. 예. 월드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이 기울어져 가는 집, 기운이 쇠락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대로도 완벽한 한 달이 되실 거예요. 자, 무리수,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목돈은 아니에요. 여덟 개의 황금의 동전이 있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달려 있는 건데 야망둥이 목표가 큽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들어오는 돈은 별로 감흥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해진 돈, 그리고 들어와야 되는 돈은 들어오실 거예요. 자, 요거 지팡이는 꾸준한 노력과 그 다음에 성실함을 뜻합니다. 돈 받을 때 있으면 돈 달라고 얘기 미리미리 얘기 한번 하시고요. 자, 월급이 됐든지 아니면은 6월에 여러분들이 맞춰 놓으신 그런 금전적인 거에서는 걱정할 게 없으세요. 순리대로 역시 풀어질 거고 돈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금전적으로는요, 예, 무리한 투자만 조심하신다면 특별히 예, 뭐 힘들어질 건 없다고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행스러운 거는 예, 자, 비즈니스적으로 사건 사고 없다는 거죠. 사건 사고 없으면 예, 뭔가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자, 요거 돈도 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에 안 차서 그렇지. 자, 그런 의미로 대인관계에서 귀인도 없어요. 왜냐면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시는 그런 한 주로 삼으셔야 돼요. 자, 욕망이 커집니다. 마법사의 타로 있으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고요. 아, 솔직히 좀 짜증스러우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예, 태클을 걸까? 하지 말라고 얘기할까?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 동굴 안에 앉아있는 사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말립니다. 그거 하지 마. 예,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자, 그래서 욱하면 안 돼요. 심판의 타로. 예, 욱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 필요 없어.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상대방의 예, 너무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참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것까진 아니에요. 귀인은 없을 거예요. 혼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예,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울 수 있는 대인관계에서 그런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월드의 타로 있다면은 제가 총은 한 80, 한 3점 정도 드릴게요. 자꾸 욕심이 나고 어디론가 뛰쳐나가고 싶으시고 예, 이직이라든지 승진을 꿈꾸셔서 그런데 6월은 어지간하시면 예, 너무 큰 이동수나 변화가 있는 시기는 아니세요. 워워하시고 여기 보시면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그냥 그 이슈는 지나가게 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이기 때문에 6월 한달 여러분들에게 큰 사건 사고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대신에 좀 조용히 흘러가시는 한 달로 삼으시는 게 좋고요. 자,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녀가 키스하는 걸 몰래 훔쳐보는 여인이 있고요. 자, 여신의 타로가 있습니다. 번잡스러워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연락이 계속 오고요. 뉴페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알던 사람한테 괜히 찔러보는 잔이 뭐 이런 연락도 자꾸 들어올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로맨스 엔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누군가 한 사람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은 그냥 즐기세요. 자, 이럴 때한 사람을 선택하시면은요, 그거 아시죠? 왜? 국룰이잖아요. 한 사람을 잘 만나고 있을 때 갑자기 여러 사람이 들어옵니다. 지금 1, 2, 3, 4, 5월 달을 아주 조용했는데 6월에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잘 만나볼까 했는데 소개팅도 들어오고요, 연락도 많이 오고요. 갑자기 누페가 좀 썸의 기류를 조금 넌지시 비추기도 하고요. 자, 6월은요. 자, 앨리스의 타로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답이 없어요. 한 사람을 선택하는 시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자, 오픈마인드입니다. 오픈마인드. 열린 마음이 열린 마음. 자, 사람은 많지만 번잡스럽다. 알던 사람한테 쓸데없이 잔인히 이런 연락. 그리고 연락이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사람한테 뜬금포 연락이 오는 그런 시기. 자, 미리미리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냥 들어오면 즐기십시오. 아, 얘가 연락을 했구나 정도로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시고요. 뭐 이거 사귀어야 되는 건가? 다시 잘 되는 건가? 자, 희망 회로를 풀 가동하지 마세요. 그런 여러 가지 연락 속에서 6월은 아니어도 영양가 있는 인연은 자, 이어질 거예요. 왜냐면요. 자, 여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께 6월에 오는 연락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서 약간 외모에 빠져서 오는 그런 연락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꽂힌 거죠. 꽂힌 거는 좀 두고 보시면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정말 찐만 남을 거예요. 6월은 최대한 그냥 많이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자, 역시 뭐 투잡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하시는 일에 집중하실 때입니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내 사랑에 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이것은 조금 특별하다. 그죠? 6월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약간, 죄송합니다. 약간 치근덕거리고, 막 그냥 막 들어올 거예요. 아, 6월 흥미진진합니다. 예. 자, 내 인생의 답도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예요. 다른 상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상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 6월 한달 여러분은요, 뭔가 변화를 가져가는 시기가 아니시고 연결고리를 만드는 시기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크게 이동수라든지 그다음에 연애에서도 한 사람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시면서 자, 워워하시고요. 내실을 다지는, 계획하는 그런 식으로 삼으시면 되세요. 큰 금전적인 이익은 아니어도 들어올 돈은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 사건 사고가 없는 대신에 또 조용히 흘러갈 거예요. 자, 안정적으로 6월을 보내세요. 다른 상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 그 연결고리를 찾으시는 한달 되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응원드리겠습니다. 북타, 북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6월에 여러분들의 종합은 알아보고 있고요. 집중해서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제가 두 번째 선택지는요, 요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자, 여기 초반부에 있습니다. 자, 6월은요, 시장마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또, 창끝이 여러분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자, 시작도 끝 조심하고 끝도 조심하면, 그럼 다 조심하라고 하면 되지.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거 그거 있죠. 왜, 머리, 저기, 용두삼이라고 하죠. 시작이 그럴듯한데, 자, 그리고 기대도 큰데, 끝이 희미해져 버리는.
자, 그런 한 달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작도 힘들고 끝도 힘듭니다. 예, 각오 단단히 하시고, 자, 6월에 한달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도 여기 보시면 황금 동전이 머리에 비치고 있습니다. 자, 후광이거든요. 이거는요, 학업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그런 한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도와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목적 달성에 과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남녀가 손을 잡고 있는 사랑의 타로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시면 안 돼요. 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예. 시작이 조금 힘든 만큼 예, 금방 풀어지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마무리에서 살짝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예, 시작이 힘들고 그것을 금방 이겨내실 거고, 그러니까 상황이 빨리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후폭풍이 오래 가지 않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톱니바퀴가 어긋난 듯한 느낌. 몸도 힘드실 거고요. 사람들도 좀 받쳐주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실수가 잦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에서 갑자기 예, 뒤통수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뭐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류도 중요한 서류를 빼먹기도 하고, 그런 짜잔한 실수들이 이어지는데, 금방 좋아지실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아, 역시 6월 잘될 거야.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시면 안 된다. 자, 학업적으로 예, 일취월장 여기 보시면요. 예. 지팡이의 왕입니다. 왕.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동이나 이동수나 그다음에 변화, 이직은 이번 주에는 맞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1년에 딱 중간이죠. 중간이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내오신 그런 5달을 좀 돌아보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또 5달을 계획하는 좀 그런 시기로 삼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 심판의 칼과 저울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 악마가 있고 조화와 절제, 균형의 타로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비즈니스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업하신다면요. 6월은 변화의 시기가 아니세요.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던 것을 완성 짓고 매듭 짓는 그런 시기라고 삼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6월 말에는 건강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을 좀 챙기셔야 돼요. 자, 다양한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오신 일에 대해서 예. 매듭을 짓고 결론을 맺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용두삼이 예,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시는 건 제가 절대적으로 비추드립니다. 연애운은요, 예. 지금 만난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관계 발전이 빨리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어디 뭐 여행 가자고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사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할 텐데, 워워 하셔야 돼요. 워워. 조화와 절제와 균형이 타로 들어있고요. 자, 여기 악마의 타로 있기 때문에 뜬금포, 느닷없이 뉴페가 또 하나 들어올 거예요. 야, 뉴페가 들어온다는 건 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악마로 들어옵니다. 황제나 뭐 왕, 뭐 교황 뭐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악마이기 때문에 자, 이분은 자, 금사빠에 가까워요. 금사빠, 금사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알던 사람 있죠? 주위 사람들 중에서 들어오고 친구나 지인 좀 그냥 갑자기 들어오는 뉴펜 아니고 모임이라든지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지금 관계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예, 마음을 좀 표현해 올 텐데 너무 한 번에 훅 열지 마시고요.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지켜보는 시기로 삼으시는 게 좋아요. 다만 지금 사귀시는 분이 있다면은 답답한 건 없을 거예요. 재미없이 맹숭맹숭 매너리즘 같은 거에 빠져 계셨다면 6월은 아니에요.
여기 절과 칼이라면 결혼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좀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예. 뭔가 훅 들어올 수 있어요. 애초에, 예, 아닌 거고요, 이거. 상대방이 그냥 그런 거 있죠. 사귀자는 말을 결혼, 난 너랑 결혼할 거야 라고 시작하는 약간 허언증 케이스가, 예. 많이 들어오는 시기니까, 그런 거좀 조심하시고요. 예. 자, 요거는요, 제가 딱 봤을 때는, 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겠네요. 예, 뭔가 어디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예, 자신의 실력을 쌓으시는 그런 그 유월로 삼으시면 되세요. 무언가 내 고집을 밀어붙인다거나 그런 시기는 아니세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그런 시기도 아니시고요. 예. 자,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에, 여기 창끝이 여러분들이 겨누고 있고요. 자, 주술사가 있습니다. 주술사. 다행스러운 건 귀인이 있어요. 이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도 더 높은, 결과치를 요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술사니까 예, 상대방이 여러분을 좀 조종하겠다는 의미까지로 갈수 있는데, 그래도 좋은 자의 타로고, 여기 스타, 기회의 타로가 있습니다. 6월달은 여러분들한테 예, 좋은 충고를 해주는 귀인, 선배나 뭐 부모님, 뭐 선생님, 뭐 이런 말씀 잘 들으시면 영향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꽉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좋은 충고를 들으실 거고요. 방향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창피하다거나,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의 그 입맛에 안 맞게 혼낼 수도 있고요. 다그칠 수도 있지만, 무언가 일이 막힌다. 그러시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구해보세요. 제가 단언컨대 해결책을 얻게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역시 여기 악마에 걸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예. 생활까지 침투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뭐 알아서 주의가 필요하시겠죠? 예, 제가 그렇게 예, 딱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6월은요, 예, 그냥 공부 그리고 뭐 비즈니스도 내할 일을 하는 그런 시기세요. 크게 모험을 던지는 시기는 아니시고요. 자, 첫 번째 초순을 좀 조심하시고. 초순 지나시면 일이 잘 풀리실 텐데, 그렇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서. 자, 뉴페 훅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인. 자, 내 사랑의 대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예요. 거저 먹기다. 그죠? 거저 먹기다. 갑자기 훅 들어와요. 예. 자, 결혼 얘기니 뭐니 약간 그런, 예, 허언증이어서 그렇지. 이건 여러분이 오케이만 하시면 끝나는 얘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화와 절제 있으니까 밀당하세요. 밀당. 예. 너무 마음을 쉽게 열지 마시고요. 자, 연애에서 정말 좋아요. 90, 한 5점 드릴게요. 목적 달성에 요 과일과 그다음에 사랑의 타로 나와줬기 때문에. 예, 그냥 덥석 물지 마시고요. 좀 간질간질하게 밀당을 하면서 아쉬움을 좀 주셔야 돼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기정 사실인 듯 행동하라. 그죠? 6월 한달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정 사실인 듯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될 거예요. 정말 정말. 예. 지금 당장 뭔가 펼쳐지는 것보다도 그저 비전이 좋다는 게. 자, 그런 스타 기회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니까 기정사실인 듯 행동하십시오. 6월, 아, 나쁘지 않아요.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6월 복대님들의 총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제가 이렇게 타로를 오픈했는데, 여기 이 번개 치는 요 타로가 있거든요. 요게 저를
상당히 아리까리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드레스를 입은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을 상징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세 번째 선택지는요, 비즈니스보다는 연애나 대인관계에 맞춰야 되고요. 자, 이 스타의 타로, 기회의 타로가 이 섹슈얼 타로에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많은 시기인데, 6월의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상대방한테 연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딱 여기서 정해드릴게요. 연락 절대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SNS 사진이라든지 프로필 메시지, 노래 정도 바꾸시는 거예요.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 왔어요. 아리까리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쪽이 을이 되는 거예요. 그 갑질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이 되셔야 되죠. 상대방도요, 굉장히 힘들게 지금 버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라는 타로가 있지만 여기 노라는 타로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직접적으로 러버스 타로가 여기 나와줬거든요. 자,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고 남녀가 춤을 추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하셔도 큰 무리수는 없는데 6월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절대 연락하시면 안 돼요. 연락하는 순간 이 상대방은요, 기고만장이 되실 거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뭔가 대단한, 자기가 그러면 뭔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듯이 뭐 굉장히 과민 반응할 거고, 뭐 일십 안일십의 뭐 단답형 있죠? 그래, 다음에 만나자. 이런 약간 좀 기가 찰 거예요, 여러분들. 갑질을 하니까. 예, 다 왔어요. 상대방도, 예, 여기 사랑의 타로 하나 더 있죠? 예. 여러분만큼이나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으니까 재회를 바라신다면 무조건 기다리세요. 무조건 연락 옵니다. 자,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새로운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영향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보시면 마법사의 타로가 있고요. 시뻘건 눈동자에 곰이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실 거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예, 너무 상대방을, 예, 계산적으로 보려고 해요. 이번 달만큼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다 교황의 타로입니다. 조용한 성격이고,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을 다 관찰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정말 더 올바른 모습 있죠? 예의 바르고 그런 똑바른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두고두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좋은 인연으로 남게 될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을 좀 만만하게 보시고, 그리고 좀 괜찮은 사람이다 싶어서 너무 일찍 편해지면은 절대 안 돼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는 거. 예. 이런 분들이 돌아서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분이니까, 여기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여기 있죠. 미리미리 잘하셔야 돼요. 자, 뭐 전차나 태양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날개 달리는 황금 동전의 여인이 있으니까, 자, 이거는 뭐 승진이라든지 이직, 어차피 내정대에 있을 거고 그런 자리에 찾아 들어가시는 게될 텐데, 자, 대인관계에서 좋은 게 좋다고 나오겠지만 그 사람들 다말 속에 뼈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사랑의 타로가, 예, 여기도 나와줬고, 자, 그 다음에 요 기회의 타로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요런 거는요, 비즈니스로 좀 넓히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 승진이나 그런 거에 좋은 소식 들려올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비즈니스 그렇다고 이번 한주 대담하고 강하게 무언가 밀어붙인다거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성과가 따라주는 그런 시기는 절대 아니에요. 커리어적으로, 예, 욕심을 부리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돈을 많이 얻는 게 아니라, 이번 한 달은, 그쵸, 한 달이죠, 한 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좀 조심하는 그런 시기로 삼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다 꼼꼼히 따져보고 있으니까요. 더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스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긴가민가하게 빙글빙글 맴돌 텐데요. 역시 노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표현하지 마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연락하지 마시라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금전적으로는요, 여기 메비우스 황금 동전 두 개예요. 살짝, 목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아쉬운 한 달입니다. 뭐 크게 뭐 굵직굵직하게 돈이 들어올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만큼, 다 좋을 순 없는 거예요. 한 방에. 연애. 자, 제외고, 자, 걱정하던 일에 실마리가 보이는 시기가, 불안불안하셨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실마리, 그런 한 주로 삼으시면 돼요. 아,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죠? 사랑의 타로 있고, 또 사랑의 타로, 이렇게 사랑의 타로가 두개 들어온 거는 연애운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먼저 연락하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표정 관리만 하세요. 딱 그러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내 사랑의 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제입니다. 제외. 자, 내 사랑의 답 가볼게요. 자, 요거예요. 자, 모든 것을 시도하되 도가 지나쳐서 안 된다. 일단은 도가 지나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먼저 연락하신다거나 그거는 지금 선택지에 넣지 마세요. 그러나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옵니다. 말탄 기사가 있으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급하다고 여러분들이 먼저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내 인생의 답이에요. 그냥 기다리세요. 자, 이거예요.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죠? 금전적인 기운은 조금 약해도 여기 황금 동전의 이 되돌이 도돌이표예요. 예. 성실하게 노력하시면 비즈니스는 다음 달 그리고 7, 8월 더 좋아지실 거니까, 아, 6월 달에 크게, 목돈의 기운이 없어도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크게, 뭐, 다른 이동수나 변화를 생각하지 마시고, 비즈니스에서 지금 하시는 일에, 성실하게 노력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날개에 달린 황금 동전이니까, 이직이나, 뭐, 취업, 이미 어느 정도는 내정된 곳으로 옮기시게 될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그런 한 달로 삼으시면 되세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6월에 총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이 선택지는 비즈니스에 가장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금의 가면 있고요. 여기 해골의 귀걸이 있는데 이거 해골이라고 놀라지 마시고요. 이 노란색 이 귀걸이를 한 여인입니다. 새가 소년의 머리 위에 앉아있죠? 노란색 새예요. 이 새는 타로에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날아간다는 거고요. 하나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날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황금의 기운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뭐 금전 관리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꾹 참으셔야 돼요. 지금 괜찮아요. 예. 힘들어하지 마세요. 존버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잘 되실 거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눈이 가려졌고 칼이에요. 좀 답답하고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떠나고 싶고 좀 아쉽고 대인관계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칼이에요. 칼. 스트레스는 좀 많이 받으시겠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심판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단언컨대 그 사람이 날라갔으면 날라갔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괜히
뭐 이직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일을 다른 일을 하신다던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 옮기시면은 여기 이렇게 예정된 황금의 기운 요세 개의 타로가 이렇게 줄줄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6월이 문제가 아니에요. 7, 8, 9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제가 단언컨대 여름 그리고 늦가을까지는 이 좋은 기운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달마다 네, 달마다 목돈이 들어올 거예요. 자, 왜냐면 여기 명예의 타로가 있거든요. 요 타로는요. 예. 밑에 이 나뭇가지 보이시죠? 예. 나쁜 기운이 물러가고 예. 상승운이 들어온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했던 문제면 문제거리, 사람이면 사람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자, 명상이에요. 여러분 그냥 존버. 가만히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요. 알아서 일이 잘 풀어진다는 걸 뜻해요. 예. 딱히 여러분이 대응하신다거나 그러면 맞서 싸우실 필요가 절대 없으세요. 그냥 신경 끄시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6월은 이동수 없고 이직 없고 투자 그런 거 없어요.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6월은 참 희한하네요. 아, 여름으로 들어가는 시기고 뭐 휴가도 일찍 잡힐 수 있고 그다음에 날씨가 또 더워지니까 뭐 들뜰 수 있는 그런 시기여서 타로가 좀 좋은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딱히 예, 뭐큰 투자나 아니면은 변화나 그런 시기는 아니세요. 6월은 비즈니스에서 그냥 하고 계시는 거, 잘 이어서 잘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건강도 뭐큰 무리 없어요. 건강 큰 무리 없고, 뭐 멘탈을 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라.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금전운은 무조건 목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부터 무한한 진짜 가능성이 활짝 열리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베리순이 있고 전차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아탄 연인이 있을 거예요. 여기 채찍으로 여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있고 여기 횃불이 있고 키스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나쁜 남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상남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약간 쌍남자에 비슷하죠. 왜냐면요. 굉장히 내면이 불순해요. 여러분들을 놔두고 바람을 폈다거나 양다리를 걸쳤다거나 아니면은 환승 이별 정도로 하고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 전차에 타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거예요. 뜬금포 연락. 예. 갑자기. 예. SNS나 이런 거 살펴보시면 여자랑 잘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오는 연락이니까 그거 미리미리 예,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계셔야지 갑자기 흔들려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칼같이 좀 자르셔야 돼요. 제가 그거는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숨을 쉬고 있죠? 여자가 아쉽고 이성이 없고 그다음에 연애가 고파서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찾아오는 자 그런 사람이니까요. 크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뭐 그래도 뜬금포 연락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나쁠 이유는 없겠죠? 예, 그쵸? 예. 자 새로운 인연보다도 베리순이니까 예, 과거의 사람들. 그러니까 썸을 좀 탔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6월이라고 보면 돼요. 예. 갑자기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텐데 빠르면은 월초부터 막 들어올 거예요. 예. 연애로서 찐 인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이 황금의 기운은 예,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또 행운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6월에서 지금까지 좀, 1월부터 5월까지 연애가 좀 없고,
재미가 없으셨다.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흥미진진함이 빠졌냐? 나도 좀 남자를 좀 사귀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 6월은 예, 딱히 연애가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냥 지나가시진 않아요. 심심한 한 달은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다면은 과거의 썸이라든지 이런 게한 바퀴 머릿속에서 훅 지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촉을 한번 살살살살 돌려보세요. 자, 그러면 예, 좀 추려주실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 사랑에다 가볼 텐데요. 아, 귀인은 아니에요. 귀인은 아니니까 여러분 버티시면 되고 골치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목돈의 기운 계속 들어오고 비즈니스도 존버하시면 승리하십니다. 자, 스스로를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요. 뭐 건강은 뭐 절대 무리 뭐 이상 없고요. 자, 상반기부터 예, 조금 연애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한번 열린 마음 기다려 보세요. 예. 6월은 정체, 예, 존버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는 시기.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그죠? 뭔가 영양가 있는 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여러분을 속 시끄럽게 만드는 썸이나 짝사랑 정도에서 연락이 오긴 옵니다. 전차니까. 여러분 아쉬워서 오는 연락이라는 거. 예, 상대방 이성은 연애도 안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리워서 오는 연락이라는 거. 이성이 그리워서 오는 연락.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자, 이겁니다. 아마도, 그죠? 아마도. 자, 금전적인 기운 굉장히 좋아요. 아마도라서 살짝 존버를, 연상하게 하죠. 기다리시고, 예. 아마도 여러분들을 괴롭히셨던 상황이나 사람들은 알아서 없어질 거니까. 자, 명상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자, 명예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마도 이번 달 6월 큰 목돈의 기운이 있으시고요. 7, 8,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전반적으로 금전운이 트이는 그런 6월이 되실 거예요. 자, 귀인이 없다는 게좀 아쉽지만, 그냥 혼자서 버티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 드릴게요. 자, 나쁘지 않습니다. 복타. 복타!